삼성은 저희랑 결승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올라온 거예요? 네, 맞아요. 딱 16, 17 결승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KGC가 4년 만에 챔프전 나가는데 그때 이후로는 계속 플레이오프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다음은 올해도 플레이오프에서 볼 수 없었던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24승 30패, 7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4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를 못 치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팬분들께서 굉장히 또 아쉬울 부분이고,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성 그냥 매년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매년 비슷한 느낌. 특히 최근 1, 2년은 좀 더 아쉬운 것은 이제 임동석, 김준이라는 선수들이 이제 전역을 해서 또 전성현 선수를 같이 상무에서 또 생활도 하셨던 선수들인데 뭔가 전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아이자익스라는 선수가 어쨌든 괜찮은 외국 선수였는데도 플레이오프를 못 갔어요. 위원님은 또 삼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몇 시즌 이렇게 지켜보면은 근성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 자체적으로 그건 누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코칭 스태프들이 뭐 억지로 해라 뭐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근성 있는 플레이들을 안 하고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그냥 뭐 플레이 자체들이 보면은 이렇게 확 들어오는 플레이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플레이들이 내년 시즌에는 나와줘야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김시래 선수가 갔는데 시즌 초반부터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상민 감독이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서로 속된 말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같이 다 모질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고 더 집중력 있게 하고 더 정신 차리고 코트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자라는 주로 가야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시합 끝나면은 사생활이야. 뭐 편하게 하고 풀리면 어때? 상관없는데 시합장에서만큼은 선수들이 좀 그런 플레이 자체를 근성 있게 좀 해줬으면은 하는 바람? 농구인이고 선배로서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지 내년에 좀 더 좋은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다른 거 얘기 안 할게. 이것만 딱 얘기해. 아, 좋습니다. 전승현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은 조금 에너지 레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네요. 약간 그런 좀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약간 오재현 선수처럼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선수 있죠. 근데 진짜 많이 피해가 될 때도 많지만 약간 삼성에는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팀에 뭐 문성구 선수처럼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막 미친 리바운드하고, 막 아니면 뭐 KCC는 뭐 정창용 같은 선수들, 그리고 뭐 오리온은 뭐 대성이 형처럼 진짜 뭔가 활기가 있는 약간 그런 선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분위기, 이 분위기가 계속 지금 탈락 중이잖아요. 연속으로 탈락하면 아마 반전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 입장에서 그렇고 뭐 거기 팀 분위기가. 근데 그걸 어쨌든 한번 반전시켜주는 뭔가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쵸. 저희 뭐 좀 했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근데 그 이름값을 하려면 코트에서 자기들이 얼마큼 열심히 뛰어주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름값만 하는 거지. 그게 뭐 플레이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무튼 그런 플레이 자체들을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김준 선수도 그렇고 임동성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임동성 선수도 FA이고 잘해 해서 내년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은 저희랑 결승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올라온 거예요? 네, 맞아요. 딱 16, 17 결승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KGC가 4년 만에 챔프전 나가는데 그때 이후로는 계속 플레이오프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근데 이게 정선 선수가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실패하다 보면은 쌓이는 패배 의식 이런 것들 사실 반전시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이제 지도자 생활하셨고 한때 이제 팀의 리더로서 그런 것도 바꾼 게 어떤가요? 좀 진짜 뭐, 많이 어렵나요? 분위기도 그렇고 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잘못한 걸 최대한 줄여야겠죠. 선수들은 다 똑같은데 FA라고 쉽게 이렇게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반전을 하느냐, 그게 우리 팀에 뭐가 필요한 가를 좀 생각을 하고, 우리 팀에 필요한 걸 뭐 외국 선수로 이렇게 대체를 해오든가, 두 명 있잖아요 외국 선수가, 뭐 한 명 뭐 파이터 있게 하는 애들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좀 분위기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가 생겨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걸 몇 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한 선수가 정말 리더 역할을 하고 그걸 따를 수 있는 또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게 있어야지만 삼성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삼성이 사실 이번 시즌에 팬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게 좀 라거나 선수 이후에 좀 제대로 된 외국인 선수가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제아엑스라는 좋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 선수긴 좋은 선수인데 그 선수도 보면은 조금 팀에 이렇게 휩쓸려서 그런지 빨리 포기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파이터적이지는 않잖아요. 조금 느슨한 경향이 되게 많고 공격적으로 이제 느슨하게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뽑는 그 외국 선수를 뭐 수비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한다든가 파이터 있는 그런 선수들이 따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요건이 생기거든요. 솔직히 보면은 한 선수가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따라가게끔 막 우리 화이팅 하자 뭐 이러면은 오 그래 하면서 이렇게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삼성이 김신혜 선수를 이제 뭐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부족한 가드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 김신혜 선수가 합류한 삼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신혜 형이 탑 가드니까 팀에 오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이 안 고쳐지면은 제 생각에는 실형이 온들 저기 막 4강을 가고 막 우승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앞에 말했던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고쳐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실형도 더 잘하게 되고 선수들이 좀 끈끈하게 뭉쳐서 좀 이기는 경기를 좀 많이 쌓아다 보면은 자신감도 없고 많이 플레이가 바뀔 텐데 앞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감독님 잘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네, 저희 감독님이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성 감독님 프리하다 했잖아요. 프리하다가도 아까 한번 이렇게 좀 잡아서 어느 정도 길을 조금 선수한테 이렇게 주면은 이게 좀 잘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 감독님이 놔줄 때는 조금 놔줬다가 또 혼날 때는 엄청 혼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저희 감독님 잘하신 것 같은데. 아 밀당. 네. 감독은 밀당을 잘해. 막 너무 혼내고 막 계속 기죽이면은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면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밀당을. 감독하고 선수들이 잘 맞아야 돼. 감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안 따라오면은 하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지도자분들의 어떤 중요한 또 능력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는 또 밀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결국엔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대화. 네, 대화를. 대화가 좀.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감독님 시키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해야 돼. 되든 안 되든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요즘 선수들은 뭘 이렇게 해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엇나가요. 다. 다 이렇게 엇나가가지고. 왜냐면 보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유튜브도 많이 네. 보고 그다음에 뭐 NBA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높이가 확실히 높아졌죠. 어떻게 됐든 감독님만 뭘 할 게 아니라 선수들도 약간 감독님한테 이렇게 가서 정중하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서로 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 안 하는 감독도 그렇고 아니 감독도 그렇고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할게 해놓고 또 안 하는 감독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해 알겠어 해봐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게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시너지.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든 약속도 각자 철저하게 지켜주고 이런 것들까지 가야 이제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다. 우승을 하려면은 그런 것들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 삼성에 대해서는 뭔가 좀 에너지적인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얘기 나왔고요. 와. 지금 KT가 이제 어떤 이제 성적 반등을 위해서 또 다른 와. 이제 알짜 FA들을 영입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만 미뤄두고 자 일단 KT가 26. 알짜 맞아. 방금 저도 살짝 스탑.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